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또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람찬 하루, 이런 하루가 되도록 집중해서 또 수업에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국토계획법 9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중요한 행정계획으로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를 보았고 지형도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수박했는데 이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개 모두 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 옳을까요? X일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O 아니면 X.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틀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냥 찍었다. 자,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고시를 주는데요. 고시 후 후속적 조치로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1.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2.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발생한다. 3. 지형도면 고시로부터 5일에 발생한다. 1번이 뭐였나요? 고시한 날부터 맞습니다. 다음 날 이렇게 하신 분들은 틀렸어요. 입을 보니까 다음 날 그랬는데 틀렸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수업하겠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광역 도시계획 중 주민에게 위반 제한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 맞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만 바로 위반 제한권을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도시군가로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이 용용용 기사집 있었죠. 이러한 큰 여섯 가지 전부 위반 제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 중에 네 가지만 약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반 제한사항 네 가지. 맞습니다. 맞았어. 키 하면 맞은 거예요. 벌써. 그렇습니다. 기재산 대체. 이게 떠올라야 돼요. 기재산 대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획이라는 사항 하나. 그 다음에 2.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지구단위의 수립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 그렇죠? 마지막에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지구 단위로 대체해 달라고 하고 그 용도주구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약자로 기, 지, 산, 대체 그랬죠. 이러한 제안서를 낼 때는 대상 토지 면적에 토지 소유자의 동사업법에서 내야 되는데 그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서 첨부서 내야 됩니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하나만 이반 제한서가 들어가면 이반권자께서는 제한자에게 제한일로부터 원칙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제해서 알려줍니까?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에 하나여 며칠 연장해서 통보할 수 있나요? 30일 이런 것들을 했었죠. 지금까지 하나도 못 맞힌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기 위해서 한 문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했던 것 중 이 도시군 기본계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를 공부했는데요. 수립권자는 바로 6명이다. 6명이 떠올라야 되죠. 약자로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이 6명 중 4명 특광, 특특 이런 광역 자치단체장은 자기 관악에 대하여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국장에게 승인받는다. OX. 그렇습니다. 바로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랬고 다만 이 팔도되어 있는 시군의 시장 군수가 자기의 관악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다면 승인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보지사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90페이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지난주 우리가 89조까지 공부를 했고 89조까지 했죠. 89조 하단부 했다요. 몇 가지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89조 하단부 했다가 89쪽 용도 지역별로 여러 가지 건축물로 건축제한 내용을 공부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용도적 중 단독주택 건축 금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업자가 되어서 중개를 하게 될 때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대지를 매입하려는 의뢰인이 찾아오면 그자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는 중개에서는 아니 될 건데요. 어느 지역에 있는 땅에서는 법적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가? 바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기억하세요. 바로 유통상업적에 있는 토지. 그리고 전용공업적에 있는 토지. 이건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기출된 바 있고 감정평가사 시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험범위 들어왔는데 거기에서도 이건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유통상업적은 유통기능 도시적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 필요지에 따라 정하거든요. 유통기능 증진 필요지에 따라 정한 만큼 이 유통상업적인 토지는 주로 물류센터 창고를 많이 지는 땅들이에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창고 물류센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여기 단독주택 못 지게 되잖아요. 불법으로 단독주택 건축하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밤이면 창고에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정신 돌아버립니다. 창고에서 귀신들이 끽끽 꼭꼭 해가지고 정신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주택기로는 부적합하다. 단독주택 지을 수 없다고 하시고 여기 전용 공업적은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주로 화학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주택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 공동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들어보세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냐? 꼭 알아서 5개층. 5개층. 1층은 무슨
제1종 근생이 들어있다. 근린생활설. 2종, 2층은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이건 아파트 단위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최소한도 5개 이상. 몇 개? 5개. 그걸 뭐라 한다고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알겠죠? 이때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고 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딘가. 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은 바로 여기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국토는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존적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 환경보존적. 도시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렇게. 이 녹지적하고 관리적은 말입니다. 여기는 4층에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4층에.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몇 층밖에 못 친다고요? 4층 이하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어요. 녹지는 세 가지로 세분 지정되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관리역도 세 가지로 세분되죠.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요.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녹지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 정도 알고 계시죠? 자, 그래 아무튼 보호생자 녹지역, 보호생계 관리역은 4층 이하만 건축도록 규제받으니까 아파트 질 수 없습니다. 농림적도 더더욱 아파트 질 수 없어요. 재능의 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만 찾게 되는데, 이 주거적도 바로 여섯 가지로 세면 되죠. 전용, 일반, 준 있고,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준은 세면 안 되죠. 이때 이 아파트를 질 수 없는 주거적은 1종입니다. 1종은 아파트 질 수 없고, 나머지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 주거적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 주거적은 바로 제2종 전용 주거적이 있었고, 제2종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준 주거적이 있었죠. 주거적 중에서. 그 다음에 이 상업적 있죠. 상업적은 몇 가지로 세분되나요? 네 가지. 중심 상업적,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 이렇게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러한 상업적 중 유통 상업적만 아파트 쓸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뭐면 안 된다고요, 상업적은? 아까 단독택도 못 지겠죠? 못 지겠죠? 그래서 상업적은 아파트 질 수 없는 땅은 딱 유통만 안 되고 나머지 된다. 유통 상업적을 제한 나머지 상업적은 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은 몇 가지가 있나요? 세분될 때 세 가지가 있죠? 뭐?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이때 공업적은 준 공업적만 아파트 질 수 있고 일반 전용은 안 됩니다. 그래. 공업적은 어디만 되냐? 준 공업적만.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 이제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이렇게 나머지 용도적은 아파트 칠 수 없다. 이 정도를 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세 번째. 유락설. 유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주장 같은 거 이런 것들 말하는데요. 유락설은 법적으로 어느 용도지만 건축을 허용하느냐. 유락시설. 유락설
건축 허용 지역. 여기만 돼요. 오직 상업적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상업적만 된다. 다른 지역은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만 더. 숙박사라는 게 있거든. 숙박사. 모텔 같은 거 건축하려고는 어떤 중개인이 찾았다. 모텔이 숙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숙박사래요. 그래, 숙박사 건축 허용지역이 있는데요. 상업적에 허용됩니다. 그리고 준공업적에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적이다. 자연녹지적 중, 자연녹지적 중, 중입니다. 바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에만 허용됩니다. 녹지역, 자연 녹지역 자체가 허용된 게 아니고 관광지다, 관광단지다라고 지정된 곳. 그 다음에 계획관리역에서 허용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알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계획관리역에서는 층수 제한을 받아요. 몇 층이야 밖에 못 지냐? 4층이야. 이렇게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일반 음식점 있잖아요. 일반 음식점을 누가 건축에서 아니면 그 새 건물을 얻어가지고 입주시켜서 상행을 하려고 한다. 그때 일반 음식점은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전용 주거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일종이 좋다. 어디는 안 된다고요? 그래. 일반 음식점은 전용 주거지역은 절대 입지시킬 수 없어요. 왜? 여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는 조용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면 시끌벅적에서 충돌이 발생하겠죠. 법적으로 해서 일반 업종은 어디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전용 주거적. 일종 이종 있죠? 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또 하나만. 여기 보세요. 일반 업종은 그 외에도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업종은 이마리 들어가는 책은 안 돼요. 이마리 들어가는 용도적 안 된다. 이렇게 하셔. 보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용도적 중 보존이 들어간 것은 보존 녹지이 있었죠? 보존 관리적이 있었죠? 자연환경. 보전직이 있었죠. 여기는 일반 음식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어디는 안 된다고요? 보전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보전 녹지, 보전 관리적, 자연 보전적. 그리고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보전 세거든요. 농림적. 농림적도 일반 음식점 절대 안 된다. 농림적 근처에 있는 생산 관리적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알아야 여러분이 중개업을 수행할 때 원만하게 일처리를 해서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방 언급했던 것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90페이지부터 보죠. 아, 이런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 건축물은 자기 대지에 따라 건축할 때 마음대로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그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해라 라고 돼 있는 걸 건폐율 용적률을 하는 겁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토록 돼 있다.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한다.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지 다른 거 할 때 적용 거 아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오늘 나갔던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 뿌린 틈을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봐보세요. 뒷장을 보시면 뒷장 검은 거 이렇게 원래 칼라로 보냈는데 칼라색이 없어서 검정색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고 계세요? 거 보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가정해 봐. 그 옆에 대지를 하나 구입했는데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건폐율이 60% 허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대지 면적 100대비 60제곱미터까지만 밑바닥인 건축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건폐율이에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역으로 40제곱미터는 빈 땅이 공기로 내놔야 되겠죠? 건물 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폐자가 폐자 동그라미 쳐봐요. 폐자가 덮을폐예요. 뭐다고? 덮을폐. 건폐율을 할 때 건은 건축면적 이렇게 써봐요. 건에다 동그라미 치고 건축면적. 건폐율을 때 건은 건축면적 의미하고 폐는 뭐다? 덮을폐 이렇게. 그래서 건축면적으로 대지면적을 덮을 수 있는 비율을 바로 건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뜻은 거기 나오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이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 써보세요. 건폐율 옆에다 제목. 제일 위에 건폐율 있죠. 제목 옆에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의 뜻 이게 뜻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 이 건은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폐는 덮을 폐다. 왜 이 주어진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다. 이건 A가 가지고 있는 대지라고 가정하고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대지라 합시다. 이거 대지인데 도로가 있고 근데 각각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건축물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게 될 때 밑바닥인 이 건축 면적 이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폐율을 이때 이 밑바닥 건축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이 대지의 적용도는 건폐율 최든도가 60% 이하다. 그러면은 이 100제곱미터인 대지에다가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각각 확보할 수 있냐? 60제곱미터까지만. 이렇게 이 자도 최대 60제곱미터까지만 이렇게 확보할 수 있어요. 건축 면적을 확보할 때 이렇게 역으로 이 건축 면적 60제곱미터를 확보케 함으로써 여기 비어 있는 땅 빌공짜 땅지짜 이걸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확보케 하는 효과가 있죠. 대지 안에다가 공지를 확보케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야 너도 40제곱미터 건축물 건축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해서 개방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이 각각 건물 사이에 바람도 잘 들어오게 할 수 있고 통풍도 양호케 할 수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채광도 양호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건축물이 건축되어졌을 때 이렇게 건축되어졌을 때 이 건물하고 약간 간격이 있으니까 설령 하나의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해도
연쇄적 확산을 막아낼 수 있겠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바로 건폐를 적용토록 규제합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밑바닥이 건축물 밑바닥이죠. 이 밑바닥의 크기만 규제하기 때문에 건폐는 위로 올리는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성능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이 수평적 규모만, 수평적 밑바닥 규모만 규제를 하자는 것이 건폐를 제도의 취지다. 이렇게. 이때 A라는 대지 소재가 됐던 B라는 대지 소재가 됐던 이 건폐로 최단도가 60% 이렇게 이하가 적용되게 될 때 의무적으로 되지 않다 건축 면적 확보함에 있어서 60점부터를 꼭 확보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 60점부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60점부터 이내에 범서 면적을 뭐 10으로 잡든 20으로 잡든 40, 50으로 잡든 이것은 임의적이다. 자유다. 60을 초과하지 말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건폐를 최대한도라고 최대한도 알겠죠? 최대한도 만약 이 대지에 건폐를 최대한도가 20%만 인정되고 있는 지역의 땅이다 최대한도 그러면 이 친구들 아무리 건축물적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최대한도가 20이니까 20점부터밖에 확보 못하죠? 여기로 80점부터는 공지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20 80은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자기 따라서 막 40 잡고 하면 위반 건축이 돼버리죠. 건폐를 초과해서. 그래 건폐로 최단도가 적게 인정되면 건축 면적 크기가 줄어들고 토지 용도가 낮아지니까 땅값은 싸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적이 있는데 그런 용도적 중 보존을 하자는 용도적은 건폐를 최단도 20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어디냐. 오늘 나갔던 뿌리틈을 보시면 그 첫 페이지 오늘 나갔던 뿌리틈을 첫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 자연환경 보존적, 농림적, 보존, 생산 이런 데는 다 20% 이하죠. 녹지역도 보존, 생산, 장독도 다 20이죠. 이런 지역은 땅값이 비쌀까 쌀까? 약간 좀 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건폐율이 적게 인정되니까. 근데 관리적도 계획과정 얼마를 인정해 봐봐요. 계획과정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40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도 근데 이제 도시역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개발 용도 지역인 주거적은 최하가 50이죠. 주거적 보고 계세요? 주거적은 바로 전용 1, 2종 50, 50 일반 1, 2종 60, 60 제3종 50 준 주거적은 70이 되죠. 그래 주거적이 6가지로 세분되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어요? 준 주거적이죠. 그래서 준 주거적인 땅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가 중일육은 있잖아요. 90, 80, 80, 70 이렇게 돼 있죠. 어디가 제일로 많이 인정돼요? 중심상업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땅값이 제일 비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뜨리게 되네요. 대단하신 겁니다. 여기에 연유해서 땅값이 결정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땅값이 형성된 거 아닙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업적은 다 70, 70, 70이죠. 여기까지.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바로 외워야 돼요. 바로 이 건폐율 최대한도 보면 일단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짝짓기 좀 수치를 암기하도록 하셔야 돼요. 지역별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에서 일단 아홉 가지 지역에다한 건폐율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주거적은 바로 최대한 70이다. 상업적은 최대한도 90 이하다. 그리고 공업적 70 이하다. 녹지역 20% 이하다. 그 다음에 관리적은 세 가지 있죠. 보생계 40, 20, 20 이하다. 농자 20, 20 이하다. 이렇게 국토개법률에서 구적에 대한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 도시역은 다시 대통령령을 통해서 제1종, 2종 전용 주거적 1, 2,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이렇게 중일육은 상업적, 전일종 공업적, 보호생자 독적으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분을 해놓게 되었고 또 대통령령에서 그 최단들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좀 여러분은 짧게 해서 짝짓해서 머리에 따르도록 하셔야 돼요. 이 표에서 반드시 함지 나옵니다. 반드시 함지 나오니까 그 수치를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뭐 할 일
굳이 뭐 많지도 않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러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이걸 한 다섯 번 다음 주까지 반복해서 그대로 써오십시오. 그대로 다섯 번. 한 번 쓰면 효과 없거든요. 다섯 번 쓰면 머리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 표 제목까지 그대로 써서 별표 두 개 달고 끝일까지. 저 밑에 합계를 말한다. 거기까지. 합계를 말한다. 거기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밑에 합계까지 그대로 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해서 바로 여러분이 한 다섯 번 쓰면 이게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공연 중개사들도 이 표가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결국 이건 머릿속에다 넣고 다녀야 됩니다. 중개부를 수행할 때도 머리에다 넣고 다녀야 되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이건 복사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몇 년 한다고요?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수치 꼭 좀 접목시켜서 안 보고도 이제 이걸 머리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다 그걸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 이 건표라는 것은 뜻을 저 밑에 써놨으니까 밑에 건표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로 만다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밑에 이거 뜻도 꼭 머리에다 넣고 알겠죠? 이 건표는 이와 같이 건축물로 밑바닥 건축 면적의 최대의 크기를 규정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는 성질이 없다. 밑에 평면적 규모만 규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대지가 아까 중심 상업적이 있다면 최단도가 90평까지 허용되죠. 그러니까 이 대지에다가 건축면적 확보할 때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건축면적을 최대 90점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10점부터만 빈 땅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 어느 대지를 들여다봤더니 빡빡하게 쳐버렸다 건축물로. 그런 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대지는 주로 중심 상업지에 있는 땅일까요? 이때 봐보세요. 이 90점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엇을 기준해서 90이냐, 이 건축물이 들었을 때요 A벽을 만듭니다. A벽 밖에 있는 벽, 이걸 A벽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A벽. A벽을 두껍게 한 바로 한 60cm로 두껍게 쳤다 합시다. 이벽 쫙 둘러쳤다. 예. 그때 60cm의 가운데 들어가면은 30cm 들어가 있죠. 그걸 중심선이라고 그래. 중심선.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선. 이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평 면적으로 이 건축 면적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이벽을 쳐버리면 마치 그 대지를 다 덮은 것처럼 건물이 올라가겠죠. 중심 상업적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여백이 보이지 않을 동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건축물이 각각 대지에 팍팍해 들었습니다. 빡빡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화자에 발생한 연쇄적 확산이 처리될 건데, 그래서 2차적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정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를 지정해버리는 거. 방화지구. 뭘 지정한다고요? 방화지구. 다음에 공부한 데 있다가 방화지구. 이 방화지구를 지정해버리면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구인 만큼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예벽과 주요구조는 내화 구조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내화 구조. 다음에 공부하는데 무슨 구조를 한다고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가 뭐냐? 화재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말해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내화 구조를 합니다. 주로 이런 중심 상업지구는 바로 방화주가 정의 돼 있어요. 주로. 알겠죠? 뭐가 증거됐다고요? 방화지구.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건폐로 최단도가 90%가 최단도다. 그러면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이 100일 때 90점부터까지 확보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용도가 높아지고 건축물을 크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90점부터를 확보할 때 한동으로 그냥 확 잡아가지고 올릴 수도 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다. 건축 자금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올해는 한 80점부터만 잡고 올리고 다음에 돈 생기면 증축할 수 있어. 증축. 그래서 80을 잡아가지고 올렸다면 증축할 때는 10원만 더 확보하면 된다. 10점부터. 이렇게. 알겠죠?
더 초과하면 안 되겠다. 증후 추가할 때. 그리고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 대지의 건폐를 최도가 최도한다가 90% 이하다. 그리고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라고 할 때 여기다 세동을 넣고 싶다. 건폐를 90% 다 적용해서 그때는 바로 이 세동 여기 뭐 30점부터 이렇게 분배해서 90을 써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하나의 대지 안에 세 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건축면적 확보했는데 합계 보니까 90점부터 됐다. 90점부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초과하면 안 되고 이때 이거 싹 합한 것을 건축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건축면적 합계. 그래 하나의 대지 안에서는 건축면적을 합계로서 건폐를 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동이 들었을 때 하나의 대지 안에.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 아까 건폐율이 겨우 20% 이하밖에 인정되지 않는 최단도가 대지 면적은 100이다. 그랬을 때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할까? 20점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 20점부터 확보해서 이제 밑으로 옆으로는 더 이상 확장 못하니까 2로 올린다 합시다. 2로. 이렇게 2로 올릴 때에 무한정 올리도록 이걸 허용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야 너네 땅 건폐율만 적용하고 2로 올릴 때는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올린다 가정해봐요. 올릴 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층을 올려요. 취미가 이거다 해서 한 달 지나면 올리고 죽을 때까지 올린다 가정해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자기는 좋을지 모르겠어. 취미생활 한답시고. 근데 태풍 와서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이게 길에 가는 사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무한정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용적률 제도예요. 용적률 제도. 알겠나요? 뭐다고요? 용적률을 통해서 적용해가지고 규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봐보세요. 적자가 무슨 적일까요? 오, 좋아. 용자는? 그래. 얼굴형. 좋았어. 그래. 건물의 얼굴은 지상에 노출된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을 얼굴이라 생각하면 되겠어. 얼굴의 크기를 착착 쌓을 때 그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용적률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먼저 밑바닥인 건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폐를 먼저 적용해. 봐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먼저 건폐를 적용해서 밑바닥 건축 면적을 확보를 하고 건축 면적 크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층층 올립니다. 층층. 층층 올릴 때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렇게 올린다고 합시다. 이때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이어서 계산할 때 이걸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그래. 연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하겠다 하여서 적용을 하도록 된 것이 용적률이다. 이때 용적률을 통해서 이렇게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니까 용적률 적용이 있게 되면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도 규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됐죠? 만약 여기 보세요.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용적률이 150%가 허용된다 합시다. 최단도가. 여기에 용적률 최단도가 150% 허용되면은 대지 면적의 1.5배까지 연면적 확보해도 되는 거예요. 몇 배까지요? 1.5배. 그러면 1.5배니까 최대한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어? 150점부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 대지에 각층 바닥면 크기를 50점부터 자꾸 올린다 합시다. 이걸 50으로 생각해. 그냥. 이해하기 좋게. 다시 50으로. 50으로 자꾸 올린다면 몇 층 올리면 끝이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연면적 150 나와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올리면 용적률을 초과해서 위반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용적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이걸 규제해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리게 막는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봐보세요. 이 건폐는 밑바닥에 수평적 규모를 규제하고 용적은 수직적 규모를 규제한다 그래. 여기에 수직 규모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을 갖는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폐를 먼저 적용해서 건물을 올릴까 용적을 먼저 적용해서 건물을 올릴까. 그렇습니다. 만약 용적을 먼저 적용한다면 하늘에다 실을 달아놓고 층층 올리고 밑바닥 이제 건축물을 이제 확보할 건데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법에서도 건폐를 먼저 규정해서 등장시키고 나중에 용적 나옵니다. 이것부터 적용해서 건물 지라 이런 거예요. 건폐율이 먼저 항상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용적률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용적률. 용적률이, 용적률이란 그 밑에 써놨으니까 제일 밑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나갔던 뿌리틈을 책에도 있지만 오늘 나갔던 뿌리틈을 책에도 있지만 그거 보면 용적률이란 뭐라고 나왔나요?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리다? 연면적의 비리다. 자, 그럼 보세요. 근데 말입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에 산정은 계산다 그 말이에요. 산정에 있어서 의 연면적에는 네 가지는 제외됩니다. 지하층 면적, 지하층 용도와 보관에 무조건 제외하는 거예요. 왜?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이 아니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 주차 용도의 면적도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피해나 안전구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제외를 해 줍니다. 지상에 대피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제외합니다. 이것은 제외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 원래 연면적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써놨죠. 연면적 뭐냐 그러면 달달달 해야 돼요. 그대로 연면적이란 뭐라고 나왔나요? 하나의 하나란 말 꼭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로 그렇죠. 건축물로 각층 이때 각층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함께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면 지하층도 포함할까 제할까? 그래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포함돼요. 그러나 뭐 할 때만 제한다고? 용적 산정할 때만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걸 머리에다 넣어버리세요. 합계 각층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도 포함된다. 지상까지 다 포함해서 각층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이 있다 합시다. 땅속에 묻혀있다. 지하층이다. 용도는 상가로 이용되고 있다. 지상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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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은 부속 용도에 주차장 있다. 주택 있다. 주택 있다. 주택 있다. 그리고 일체, 자, 일종 근생이 있다.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일종 근생 하설. 뭐 주택이라고 합시다. 주택 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들어있는 대지는 면적이 천정부터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은 바닥 면적은 각각 똑같이 바로 200제곱미터다 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얼마냐로 계산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그래, 1200제곱미터다. 이렇게 다 포함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야, 이 건축물의 용종을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용종을 산정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먼저 알아야 되죠? 용종률 산정 계산입니다. 분모에다 대지 면적 넣고, 분자에다가 연면적 넣는 것이죠. 곱하기 100% 하는 건데요. 다만, 이 용종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이게 있다면 그걸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지주 PP가 있다면 제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이거 제외되죠. 나머지만 가지고 분자의 연면적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800이고 대지는 1000이다. 그러면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80%가 적용되고 있는 건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를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 이 용적률은 높이를 규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 높이 건축 높이를 규정하는 성질을 간접히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높이를 규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하나의 대지가 있고 이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짜리다. 여기에 바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50%가 허용되는 땅이고 최단도 용적률은 200%가 허용되고 있는 땅이다 라고 합시다. 최단도 그래 이걸 다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 먼저 건폐를 적용하여서 건축면적을 잡죠. 건축면적은 최대 얼마로 확보할 수 있어요? 1000에 50이니까 500. 이렇게 잡아가지고 건축면적 확보하고요. 이 땅 위에다 지상으로만 순수하게 주택을 건축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1층 바닥면적 크기를 건축면적 크기하고 똑같이 한다 합시다. 1층 바닥면적 크기를 건축면적하고 똑같이 잡고 올린다면 1층 바닥면적도 얼마로 잡을 수 있나요? 5배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직선 올린다고 가정해봐. 똑같이. 크기를 일자로 알겠죠? 그래 이 바닥면적 크기도 똑같다라고 간주한다면 이때 여기다 지상으로 주택을 올리게 되면 몇 층까지 올리면 끝일까? 이제 그것은 이걸로서 답을 구하면 되죠? 그래 용적률이 200% 허용된다는 것은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용적률이 200이 최단도 허용된다. 그 말은 대지 면적의 2배까지 연면적 확보된다 이거거든요. 알겠나요?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 연면적 확보된다? 두 배까지. 그러면 천의 두 배는 2000이죠? 그러면 2000을 잡아서 올리면 돼요. 1층 건축 면적, 1층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몇 층 올리면 바로 2000 다 써먹어버릴까요? 그렇죠. 4, 5, 20.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잡고 올리면 여기 500, 그 다음에 또 500 잡고 올리고, 이렇게. 여기 또 500 잡고 올리고, 이렇게. 또 500 잡고 올리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2000 다 돼버렸죠? 더 이상 올리면 위반이죠? 용률을 초과해서 위반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주인공에 가정해봐. 아까 이런 전제를 제공하고 야 대지 면적 1000이다 건폐율은 50%가 최대한도다 용적률 200%대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건물을 그냥 한도로 쫙 올릴 수 있어. 건축장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죠? 근데 건축장이 준비 안 돼가지고 그냥 올해는 건폐율 50% 다 써먹지 않고 원래 50인데 그냥 건축면적 30점부터 잡고 한도를 이렇게 쭉 올렸어요. 올렸어. 바로 300 잡고 이렇게 300 잡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한 동에 연면적 얼마예요? 주택을 올리면 하나 둘 셋 넷 1200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자금 또 준비해서 돈 벌어서 증축을 했어. 아직 덜 써먹었던 건필 덜 써먹었던 용률 더 확보해서 건물 올리는 거예요. 붙여서 해도 되고 약간 뛰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 약간 한 1m, 2m, 3m 뗐다 합시다. 이 대지에서
4m 뛰어가지고 여기다 별똥을 올렸어. 200씩 잡고. 똑같이 생각해봐. 200씩 잡고 올렸어요. 이렇게. 잡고 올리니까 얼마까지 올렸으니 하나, 둘, 셋. 똑같이 4층 올렸어. 이렇게. 층수는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쪽 한동에 연면적 얼마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800이 되죠? 하바니까 얼마예요? 2000 되죠?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바로 이쪽에 한동의 연면적, 이쪽 아까 한동의 연면적, 이걸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 합계를 한다. 이렇게 하시. 뭐라 한다고요? 그래. 연면적 합계 뜻 알겠죠?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선다. 그때는 한동 연면적, 한동 연면적, 이걸 합계한다. 이걸로써 용적률을 기준받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용적률하고 건폐율 제도를 정확하게 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하고 용도적별로 용적률 최대한다 얼마인지 한가 또 건폐율 최대한다 얼마인지 한가 그 표를 통해서 머리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표 올해 꼭 함정 나오니까 그 표를 아셔라. 이거. 그러면 용적률 최대한도 안 보고 따당 해버려야 돼. 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보호생계, 농자 9호까지는 우리 국토개법률에서 그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500 1500, 400, 100.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계획관리는 100, 그 다음에 생자, 그 보존 생산 관리적은 80, 80, 농림적 자연 보존은 80% 이하다. 이렇게. 이것도 보니까, 보존을 세게 하자는 지역은 용적률 최대화를 80밖에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중심 사업 1500이나 인정하잖아요. 엄청난 거죠. 차이가. 그리고 이것도 땅값하고 직결되겠죠? 땅값하고. 어디가 제일 비싸겠습니까?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 자, 이제 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도시역의 주상공 녹을 세분해 놓고 그 지역별로 용료로 최대한도를 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서 하고 있는 수치도 머리다 넣어버려. 그것도 규칙이 정되니까 그 표를 먼저 기억할 때 봐봐요. 용도적 표를 먼저 머리다 넣어도 노래하시는데 용도적 순서대로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 중, 일, 육은, 전일준, 공업적, 보호생자, 독자, 이것부터 아시라고요. 이해되죠? 순서대로. 그리고 숫자나 갖다 대입만 하면 돼요. 이제 기억할 때 이렇게 봐요. 뭐 지금 다 외워라는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머리에 넣어야 되니까 시간 있으면 자주 읊어봐요. 엎을 때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지니까 여기 봐봐요. 제1종 전용 주거지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의 용적률 최대는 100% 이하다. 이렇게. 얼마다고? 100% 이하다. 100%를 기준해서 플러스 50% 하면 끝나구나. 이렇게 돼. 50 이렇게. 얼마요? 50. 그러면 3종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 50 붙이면 150, 200, 250, 300 끝. 이렇게. 3종이니까 300이죠. 그 다음에 1종이니까 100 시작했죠. 이렇게. 준 주거정은 5자니까 500. 아까 법률을 정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중심 상업적 법니다. 이제. 중심 상업적 1500이죠. 거기에다 마이너스 200 하면 돼요. 중, 1, 6원을 먼저 순서대로 머리다 넣고. 중, 1, 6원. 알겠죠? 1500에다 마이너스 200 하면 1300, 1100, 900 되죠? 전열증 공업증은, 전용 공업증은 300이. 아까 규칙을 적용해서 위에 있는 거 아까 할 때 300에서 끝났죠? 3종. 3종 300에서 끝났으니까 300을 그대로 들고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전용 공업증 넣으면 300 플러스 50 하면 350, 400 끝. 이해되죠? 그 다음에 생자 보호전이 나오는데 바로 생자는 100배 보호전 녹증은 80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좀 머리에다 넣도록 하면서 참고하십시오. 어차피 이건 머리에다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수험생에 넣어야 돼요. 미리 넣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반기로 갔을 때. 그렇죠? 뭐 이거 보면 다 외웠으니까 훌쩍 넘어가면 돼요. 외웠어. 통과. 그럼 할 게 없네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하반기 때 뭐 하면 돼요? 헷갈린 것만 잡으면 돼요. 헷갈린 것. 미리미리 시간 많을 때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는 보았던 것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92쪽은 다음에 이순환 때 하기로 하고 통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통과하고 저기
97페이지 가로 3번이 중요한데 미지정 미세먼지에서 행위자 이거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 2번 다음에 순한테 보기로 하고 이번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고 98페이지 봐봐요. 용도 주거 나와 있죠. 이제 용도주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